XSFM입니다. I.D.W.K. 이번 주의 이상평론은 70년대부터 활성화된 펑크의 음악과 문화, 펑크족, 스키네드라 불린 사람들의 삶과 그 영향에 대해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두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음, 네. 뭘 내, 네, 좀 이따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구상의 초보 여러분. <laughs> 이상평론으로 함께하는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예. 손희상 선생님이 지금, 어, 한동안 쉬어서 체력이 네. 남나봐요. 약간 네. 두더지 같지 않으세요? <laughs> 아, 지금, 감을 잃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안해서 그좀 전에 녹음 시작하기 전에 윤승균 피디입니다. 음, 예, 윤세민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하세요? 해요 이제. 아, 네. 손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좀 전에 그 녹음 시작하기 전에 이 앞에서 음. 그 저기 카메라 실런스 노래 를틀었 거든요. 아 예. 그 유명상 피디님이 그 들으시고서. 음. 그말 달리자 같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시김현상 <laughs> <이거, 웃음> 어. PD는 되게 편안한 마음의 아저씨 관점을 어. <laughs> 편안하게 드러내 보이죠. 네. 작곡가가. <laughs> 작곡가 주제에 어. 아 근데 사실 근데 저는 그 저도 그 힙합 들었을 때 음. 스눕독하고 제이지하고 잘 몰라요. 뭐가 다른지. 네.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이 보여요. 그냥. 네. 둘은 좀 다르지 않나요? <laughs> 뭘좀 달러 <달라>, 미쳤어? <laughs> 무르시엘라고하고 모닝을 비교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제이지와 차다. 약간... <laughs> 그러니까 그 제이지와 누독이 우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비욘세하고 브루노 마사하고 헷갈린다는 소리 같은 <웃음> 느낌. <웃음> 아 그건 남자랑 여자가 다르잖아요. <laughs>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도통 모르셨던 펑크의 이야기를 펑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까다로운 군사 규격을 통과한 인류 최초의 노트북 싱크패드 지금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벌. For those who do 하루 건강, 하루 한 포, 하루 세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평산 네이처 이것은 하기 싫다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가 크리스마스에 대전에 가거든요 티켓이 3시간 만에 매진이 됐었습니다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른 걸 팔아보겠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노바에서 또 새로운 이벤트를 가지고 돌아오셨네요 아, 먼저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엑세스몰에서 단독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그 t 스타나 이런 큰 행사 같은 거 보고 있으면요. 큰 기업들 완성품 업체들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다시 데스크탑과 노트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기미가 보여요. 게이밍 시장이 너무 활성화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레노버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이 광고를 듣고 사신다면 12월 11일 이후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입니까?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엑세스몰에서 응. 쿠폰코드를 적용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 상품이 돌아가는데요. 뭡니까? 1등, 24K 황금 열쇠. 뭐야, 이게. 손목을 건 부르마부르 하라고 쓰는, 주는 건가요? 그런 농담이 들어먹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왜요? 다섯 돈이에요. 200만원입니다. 집으로 가져가시는 동안에 목숨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laughs> 네. 2등 3명 한테. 네. 다이슨 공기청정기, 퓨어 앤 쿨. 이 회사 마음에 안 든다. 광고비더 줘요! 이렇게 많이 풀수 있으면! 그리고 3등은 5명. 에게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미니. 네, 카카오 미니 AI 스피커가 나갑니다. 네,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뭐왜 이렇게 비싼 템들을 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 내에서, 이거는 본사급에서 내려오는 그, <laughs> 이벤트지 그럼, 않는가? 예, 예, 금 좋아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중국 본사에서 내려온 얘기. 그런 것 같습니다. 인것 예. 같다. 네. 네. 레노버가 또 이벤트를 하고 앉았습니다. 또 이런 거에, 저같이 도전하기 좋아하는 불라방 음. 같은 소비자는 그렇습니다. 노트북을 일단 산 다음에 황금 열쇠를또 받을 생각에 들이댐배야죠 네. 그리고 노트북은 또 팔고 이런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음. 하지 마십사. <laughs> <laughs> 네. 그런 아, 안 됩니다. 안 네. 됩니다. 어리석은 네. 소비는 하지 말자.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이대시는건 좋지 않겠다고 권해드립니다. 네. 네. 딱한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 평론. 어 펑크 백날 파봐야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왜 네. 어. 나오던 시절도 있었죠. 아닙니다 듣고 듣고 계시다가 레노버 노트북을 사면 금도 나옵니다. 아네 알아두시고요. 이상 평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상 선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프랑스의 한그 이상한 사람 강도라고 부르지 맙시다. 강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네. 예, 장삼 이사가 차에 돈이 있길래 차에 돈이 있길래 <laughs> 그것을 털어서 원래 내 돈도 아닌데 나눠도 주고 <laughs> 내 돈이 아니니까 하다가 예, 맛있는 예, 것도 먹고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에 잡히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 이 베이스를 치던 그 밴드의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음~ 그 밴드가 (80년대) 초반에 미디어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어~ 아름아름 알려지고 음. 그~ 복제본 테이프가 돌고 그러면서 막 음. 이렇게 퍼졌다 그랬잖아요 음. 밴드가 그런 식으로 알려지면 일단 그 음악 자체가 돈을 받고 파는 음악이 아니게 돼요. 저도 데뷔할 때 그랬는데. 음. 그 네. 시절. 시절에는... 공 CD 들고 와서 사인 받던 사람들. 와, 진짜요? <laughs> 많았어요. 왜냐면은, <laughs> 처음에는 제가 정식으로 CD로 들어간 음반, 제 음반을 낸 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나서 4, 5년 뒤였고. 아, 밀림에 올린 곡들을 구워서? 그런 것들 을 구워가지고 사인 받아가고. 음. 처음에 이제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뮤지션들 중에서는 그 은지원 씨가 그런 얘기가 좀 유명했어요. 음. 진짜 울고 싶었다고. 오. 근데 저는 할 말이 없는 게 방금 시작했고 앨범도 없었으니까. 네. 가끔 컴필레이션 앨범 제가 24곡 중에 한곡들어간거막 그런 앨범도 가지고 와가지고 사인 받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어차피 저한테 돈될건 없거든요. 음. 그거나 그거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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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면 그 뮤지션의 음악은 음. 그 밴드의 음악은 소비의 대상은 일단 아니죠. 에이. <laughs> 예, 뮤지션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음. 소비의 대상이 아니고 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어요. 감상의 대상도 아니에요. 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저는 음. 아직 모르겠어요. 네, 더 들어봅시다. 예, 그게, 어, 음악을 듣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그 귀로 듣고서 즐기는 그런 음악이라기보다는 그걸 조금 넘어서 어떤 집합체의 구심점 같은 역할을 떠맡게 되는데 깃발이 돼요. 네. 지하에서 활동을 했던 펑크밴드들은 대개 그렇게 되죠. 군대에서 모두가 읽는 책이 하나 있죠. 좋은 생각? 아니, 맥심? 맥, 맥심이요. 아. 맥심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멋진 남자가 되는 방법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맥심은 음. 집합체의 구심점이죠? 그렇죠. 응. 주로 돈을 주고 사보지 않고, 응. 한 사람이 희생하면 돌려봐요. 응.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뭐뭐해라. 뭐뭐해 감상도 해라. 안 해. 뭐 <laughs> 네. 코털을코를 깎고 나가라. 아, 네. 그렇죠. 거의 어. 밑에, 음악하는 사람처럼 입지 말아라. <laughs> 그게 무슨 장르든, 그렇게 음악이 전달되고 경험되는 방식이 그렇게 되면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말이죠. 아티스트가 있고, 그 아티스트의 팬으로서의 청취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음악이 그게 원래 그런 식이라면, 펑크 같은 경우는 펑크 밴드에 의해서 혹은 펑크 음악에 의해서 결합된 펑크족. 그냥 어떤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건 단순히 팬이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일종의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펑크와 힙합의 가장 다른 점이에요. 힙합은 이런 문화가 본거지에서 시작되고 끝나요. 네, 힙합은 커뮤니티가 그... 형성되고 음. 문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중 장르로 넘어가는데 음. 펑크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저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철학이라든지 삶의 태도,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합니다. 길에 누워 자는 거. <laughs> 아, 그건 좀 극단적인 분들이고. 완전 치뱉는 거. 어, 그것도 좀그 음. 옛날 분들이고요. 음. 어, 고전. 제, 예. 네. 근데 그개 중에는 정말로 공동 생활을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laughs> 많이 있고 그래요. 하다 하다 잘 돼가지고. 네. 공동 생활을. <laughs> 응. 뭘 해봐도 괜찮아. 네. 그래서 공동 생활을 하기 응. 시작했다. 방만 있으면 해요, 이분들은. <웃음> <웃음> 그러니까 무슨 뭐, 한심한 종교 집단,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음. 그, 예술 같은 거 하다가, 이제 그, 독립할 때가 돼서 나온 20대 중반, 의 젊은이들 보면. 네. 같이 살잖아요. 네. 아니, <laughs> 아니 저, 같이 살죠. 근데 예.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자취방이었어요. 네. 그, 우리 모두의 방이 아니고. 네, 근데 <laughs> 누구... 우리 모두의 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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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펑크는 그게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그냥. 음.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그게 조직은 아니에요. 조직이라고 하는 건 딱딱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좀 전에 일종의 커뮤니티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모여서 생산적인 것을 하거나 하나의 기치를 따르거나 음. 예. 그리고 구성원이 딱 확립돼 있고 근데 여기는 아나키즘 공동체 <laughs> <laughs>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꾸 바뀌어요 네. 기성 사회 문화와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은 있는데 음. 하지만, 어디까지가 이 집단의 구성원인지, 어디서부터는 이 구성원이 아닌지, 그런 선이 좀 많이 불분명한 거죠. 아, 동사무소네요 <laughs> 예. 이건 약간. 동사무소는 뭐, 음. 모든 사람들이 커뮤니티 아니잖아. 오렌지족 같기도 한데요? 왜요? <웃음> 뭐가요? <웃음> 네, 설명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뭐... 옛날 얘기다.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laughs> 어.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하고. 음.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을 씬이라고 하는데, 음. 장면이란 뜻이죠. 음. 딱그 시간, 그 공간에 잠깐 있는 그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 음. 그런 뜻이에요. 힙합에서도 힙합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저는 힙합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늙어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어, 홍대란 예. 뜻이에요. <laughs> 쇼미더먼이란 <쇼미더머니라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예. <웃음> 음. 하지만 적어도 펑크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음. 그 거기서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요. 음. 자기 신이 없는 밴드는 펑크밴드가 아닌 거예요. 음. 정확히. 펑크밴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펑크 음.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그냥, 인디 밴드인 거죠. 자기들 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야 돼. 응. 일정한 코드를 공유하고. 네. 음. 그러면 사상가잖아요. 아 근데 또 딱히 보면 뭐 대단한 사상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이것을 현대철학의 용어로는 텅빈 기표라고 합니다. 음. 어 어쨌든 그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생각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펑크 음악으로서 처음 시작했던 밴드들이 있었잖아요. 그과거에그 드럭 레이블 네. 시절에 네. 근데 그때보다 정말 그 씬이라는 펑크 씬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음. 정말 이렇게 펑크가 정착됐던 거는 럭스부터예요 음. 그 스컹크헬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는 음. 큰 펑크 씬이 있었고 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 되게 많은 펑크족들이 음. 거기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음. 오늘날 그런 펑크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엄청 많은 도시에 분포해 있습니다 음. 근데 저마다 특징은 다 달라요 어떤 펑크 씬에서는 다 채식을 합니다. 음, 비건 펑크라 고 그러죠. 음. 또 어떤 씬은 탈원전 활동가들이 많아서 자전거만 타고 다닌다든지 음. 어, 전기를 안쓰안 안 쓴다든지. 아 서울 살면 좋겠네요. 따릉이가 있으니까. 음. 어. 근데 따릉이는 전기를 먹잖아요. 아 그렇구나.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또 다른 씬에서는 자기들끼리 재산이나 노동력을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아 이건 구체적이네요. 예, 네. 뭐 이건 좀 이, 이런 거는 좀한 2000년대 후반쯤부터 좀 활성화가 됐는데 이거 DIY 펑크라 그러거든요. 보통 이런 거. <laughs> 집도 만들고. <laughs> 네. 또 어떤 씬은 술, 담배를 다안 합니다. 바르고 건전하게 사는 철학을 공유하고요. 그 가치관이 공유되는데도 90점에는 밴드가 있었을 것이다. 예, 네, 그, 지금 방금 이거 말한 음. 술, 담배 안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데지라고 그러는데. 예, 네, 스트레이드 이지라고 하죠. 네. 이게 한국에서는 한 2000년대 당시 그때쯤에 이제 하드코어 펑크 밴드들이 이런 음. 스트레이데지 밴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또 어떤 씬에서는 남자가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한 (80년대) 후반 음. 때쯤에 이제 주로 미국 동부에서 이런 네. 이런 신이 많이 있었고 네. 또 어떤 신은 무슬림 펑크들인데 와술 엄청 많이 마셔요 그 그래? 왜 <laughs> <laughs> 리더가 <웃음> 뭐 하면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laughs> 어. 아니 거기에 저항을 하는 거죠. <laughs> <laughs> 무슬림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사실에 저항을 하는 거죠 술만 네. 먹겠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 무슬림이다 음. <laughs> 그 지금 보면 이제 그~ 각 나라의 다른 시인들이랑 이렇게 막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 한국 펑크들도 외국이랑 되게 많이 교류를 하거든요 음. 근데 보면 사실 보면 지금 펑크 인구가 되게 많은 나라가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예요그두 나라는 진짜 진짜 펑크들이 많아요. 그렇게 제가 놀란 게 우리나라 인디밴드들이 그 나라로 원정 공연을 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특히 이제 펑크 메탈 밴드들이 많이 가는데, 펑크 음. 밴드들은 한국에서 공연하면, 음. 한, 관객이 한 100명 오고, 음. 좀 적게 오면 한 50명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 말레이시아 가면은 관객이 1,500명, 음. 많으면 3,000명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긴 또 인구가 많고,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는. 음, 네. 음. 그리고 거기, 거기는 이제 뭐, 일단, 주류 음악, 그 메이저 음악이 음. 막 메탈이나 하드락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게 다른 나라의 신과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음. 그 특징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보면 네. 그 나라의 주류 문화에 되게 반대되는 짓들 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아, 아, 예, 예,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위아래가 좀 많이 없어요. 펑크들이 음. 좌우는 있는데 위아래가 없어. 음. 사람을 만나면. 좌우가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 예, 요 여튼. 예. 사람을 만나면 초면에. 반말을 바, 해요? 예. 반말을 하는 게 그게 이상인 거예요. <laughs> 존댓말 쓰면 좀, 아, 쟤는 좀, 쟤왜 저래? 이런. <laughs> 어. 감히 무례하게 존댓말 쓰다니. 어,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유치원 펑크라고 해야 될까요? <웃음> <웃음> 말을 놓고 보는. 예. 근데 일본 펑크들이랑 그 교류를 막 하게 되는데, 일본의 사람들은 되게 희한하게 되게 한두 살만 차이가 나도 형님, 동생 그게 되게 분명하더라고요. 원래 그럼, 일본이 그렇게, 그런 게 심하지 않지 않나요? 그럼, 네, 그러니까. 무엇에 저항을 하는 걸까요? <laughs> 그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 성적인 <laughs> <이제>, 문화. 네. <laughs> 네. 음. 그렇게 그 펑크신마다의 특징은 지역에 따라서,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음. 그래도 오늘날로 보자면 국제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펑크신들은 처음에는 사소한 행동 양식 몇 가지를 공유하는 좀 별난 사람들의 모임처럼 시작됐겠지만은, 음. 이런 게 점점 더 커지면, 나중에는 다른 신들과 연결되는 큰 네트워크가 되고, 음... 마침내는 이미 하나의 사회가 되는 거죠. 결국 커지면 그리 되는군요? 네. 음. 보통 진보 혹은 그 좌파 정치, 정치 운동의 방식은 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무력으로 정부를 점, 전복시킨다고 하든지 간에, 그냥 기존에 있던 국가, 사회, 제도를 바꾸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에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먹어야 됩니다. 음, 네. 청치란 그런 거니까. 음. 반면에 펑크 아나키즘의 방식은 기존 사회를 그냥 두고, 음. 그냥 그 옆에다가 우리들끼리 다른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어떤 운동의 그런 형태를 띠고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커지면 커지고, 말면 많은 거지,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예. 음. 근데 그게, 그, 개 중에는 그게 많이 커져가지고, 음. 국가 통제를 아예 받지 않는 자치구역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 진짜 커지나 보네. 예. 이렇게 그 자치권을 갖고 자치구역을 획득하는 경우가, 작게는 음. 스쿼트 건물 한 개에서부터, 음. 좀 크게는 마을 전체나, 뭐, 음. 아니면 섬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자치구역들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뭐, 서로 협력도 하고, 그 안에서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이보다는 훨씬 온건하지만은, 최근에 한국에서도 뭐,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생태도시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약간은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국가 사회를 그대로 두고 음. 그 옆에다가 다른 사회를 꾸린다는 점에선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는 뭐 경찰력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웃음> 음. <웃음> 그렇죠. 예. 아 제가 그 들었던 게 네. 한국에 거기 어디야 그문 문경인가 네. 예. 문경에서 있는 그 어떤 생태 공동체 가 있는데 음. 거기 전기도 안 쓰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자급자족하는 그런 원시 공동체 형태로 살고 있대요. 네. 음. 뭐 그냥 들리는 소문에선 말 타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근데 예. 거기 어쨌든 한국법에 적용을 받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런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어린이들이 있는데 음. 그 어린아이들을 그 국립학교에 안 보내니까 음.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제재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그런 있어요 그런 정도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어, 한 가지 신기한 건 어, 커뮤니티를 일구고자 하는 열정이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현저히 적거나 없는 커뮤니티가 음. 있다는 점입니다 네. 광고를 듣고 그 다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다시 펑크로 좀 돌아와야 될것 같죠 아예 그것은 알기 싫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릎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민체조 시작 하나 일 6, 7, 8, 발목 운동! 하나, 둘!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성스럽게 만든 무르핀 광고를 들으셨고요. 다시 펑크 얘기입니다. 그러면 카메라 실렁스가 활동했던 80년대 프랑스 펑크 씬은 어땠는가? 하고 보면 우선 1981년, 82년, 83년 이렇게 초반에는 아나키스트 펑크, 정치념적으로도 극자적인 펑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한국이 두 번째 군부를 맞이하고 있을 텐데요. 네. 프랑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커다란 분열이 일어났죠. 우선 프랑스 동부 같은 경우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게 전투적인 펑크신이 있었는데 음. 스쿼드 운동도 되게 활발했고 원래 독일이 되게 그 펑크가 그 정치 운동이랑 많이 맞물려져가지고 되게 과격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어, 어.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뭐가요? SM이 네. 국가를 선포한 일이 있었죠. <laughs> 웃지 말자. 되게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네, SM 어. 타운이라는 국가를 선포하고 어. 여권도 발급을 했었잖아요. <웃음> <오>. <웃음> 웃게 되냐. 강타 씨와 보아 씨가 선포를 했어요. 아, 네. 반체제 인사들이네. 하지만 계속 한국에서 한국 세금 내고 잘 살고 계세요. 그분들은 다. 음. 음, 네. 여튼. 음. 그 프랑... SM 리퍼블릭은 아니었고, 네. SM 타운이. 네. 응. 예, 80년대에 프랑스 동부에 그 펑크들은 막 바리케이트를 쌓고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지뭐 그런 펑크들이 있었다가 음. 그게 80년대 초반 이후로 갑자기 싹 사라져요. 지금까지도 명맥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적어도 눈에 보이는 데선 사라졌죠. 왜일까요? 그때는 급진주의 정치 운동들이 다 힘을 잃고서 어, 그리고 막 특히 이제 그 대학 운동 조직들도 막 파탄이 나고 있고 막 그럴 음. 때였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운동이 사그라든 건좀 이상하기도 한데 제 생각은 이래요. 그때의 젊은 세대는 이미 전후 세대, 전후 세대가 아니게 됐잖아요. 아빠 엄마는 다 전쟁 끝나고 쫄쫄 굶어가면서 막 힘들게 살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이 세대들은 좀 살다 보니까 어좀 살만한 거죠. 우리는 전복해야 할. 체제와 노동 탄압 같은 의제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네. 파리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오를레앙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음. 거기는 이제 그 아나코펑크의 중심지였어요. 아나코펑크라고 부르는군요. 네. 아 아, 그 줄여서. 아나키스트 펑크 음. 줄여서. 네. 음. 그, 예를 들면 카오스 프로덕션도 본거지가 오를레앙에 있었고, 음. 그런데 역시 이쪽도 어느 순간부터는 규모가 좀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음. 희한하게 프랑스 펑크는 80년대 생태주의, 녹색주의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른 나라랑 좀 다른 점이에요. 농촌으로 귀농을 하는 게 그때 유행을 했어요, 많이. 그 우리나라 운동권도 90년대 그러지 않았나요? <laughs> 그래요? 어 아, 아, 예, 예. 그렇죠. 한 94년인가 그때 그 한국동 어, 어 그때 예. 그 김일성 죽고. 음. 그러면 서 <laughs> 이제 어 N.L.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분화가 돼갖고 어그 네. 예. 쪽에서 이제 그좀 많이 계시던 분들이 네, 네, 많이 네. 귀농을 좀 하시고 그랬죠. 맞아요. 네. 네. 프랑스에서 80년대 펑크들도 지방으로 많이 내려왔고, 지금까지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펑크를 보려면 지방으로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 아, 어. 귀농을 해서? 네. 아, 그때 귀농 열풍 때문에요? 예, 다른 그... 일을 하면서 음악도 하고. 다른 나라 가면 주로 이제 대도시에 가야 볼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그좀그 음. 그 음. 뒷골목에. 펑커족들의 과거 기농 열풍 때문에 각 지자체는 펑크 명소가 되었군요. <laughs> 아, 지금 다막게 뭐야, 농사 짓고 살고 그래요. <웃음> 음, <laughs> 음 아니, 무슨 어디 군단위에서. <laughs> 어디 어디 펑크 축제. <laughs> 그러니까요. 네. <laughs> 그래도 도시에 남은 펑크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파리에 사는 펑크들이 그랬어요. 갑자기 상업화가 됩니다. 재밌습니다. 딱히 뭐 프랑스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 80년대 중반 그쯤으로 넘어가면은 음. 펑크 밴드로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좀 유명인이 된 경우가 음. 어, 갑자기 막 상업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음악을 만들거나 개 중에는 TV 개그쇼에 나오거나 드라마 배우가 되거나 음. 어,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냥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7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면 80년대 중반쯤이 되면 다들 나이가 이미 한 30대 중반 네. 좀 많게는 한 40대까지 가,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나쁜 의미에서 철든 사람이 됩니다 어, 예, 그리고 뭐, 개 중에는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음악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어, 이제 그 직업 음악가로서 크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어,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77펑크 시대에 그때 세대로 활동하였던 스팅키토이즈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음. 스팅키토이즈 출신의 자크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크노는 지금 우리 세대의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다알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음. 어, 연예인으로 성공했나봐요. 음악으로 음. 성공을 음. 했죠. 음악 틀어주면다 알아요. 왜냐면 하 옛날에 그 네스킥 그, CM 송을 만들었는데. <laughs> 프랑스 네스킥 CM 송? 음, 아, 그래 네, 근데 그, 일단 그, 일단 그 곡이 전 유럽적으로 엄청 히트를 치고, 어. 그게 이제 CM이 된 거죠. 근데 우유에 그, 초콜릿을 타라는 내용의 가사를 굳이 펑크로 부를 이유가 있었는데. 아, 그때는 이미 펑크 스타일 전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되게 귀여워요, 노그 아, 음악이. 뿅뿅뿅뿅뿅. 아, 아, 예, 그게, 어, <laughs> 마치 우리가 한국사, 우리, 우리들이 둘리 음악을 갑자기 오랜만에 들으면, 묘한 기분이 들잖아요 아 광고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윤형주 씨가 만든 광고 음악을 들었어요 그런거 들었을때 맥시코치클처럼 펑크 어 음악가가 음악으로 성공해 가지고 이렇게 연연이 되고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하는게 나쁜건 아니에요 전 이걸 뭐라고 탓하고 싶지 않아요 음. 다만 이제 원래 대체 보면은 그 펑크 로 시작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음. 되게 그렇거든요. 그 자신이 예술가, 아티스트다라고 하는 그런 지향성을 갖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아 제, 그냥 제 생각인데 펑크만 그런 게 아니고 날것 그대로의 뭐 그런 식의 예술가들은 대개 보면 스스로 예술가라는 생각들을 잘안 하잖아요. 그게 왜? 음. 한국적으로 얘기해 볼것 같으면 자기가 네. 예술가 입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옛날 어릴 때부터 성추행범이라고 봤어요. <laughs> 굳이 저런 아이덴티티를 왜 자기가 기쁘게 껴안고 있지? 음. 저런 말할 것 같으면 저는 누가 저를 예술가로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음. 네. 네. 그런 거죠. 부끄럽고 군궐 음. 근처에 네. 미술관들이 몇개 있고 네. 와인 파는 식당들 있잖아요. 카페나 음. 가끔씩 이제 전시 하나 보고 음.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파스타라도 먹거나 커피라도 한잔 마실라 치면은 음. 옆자리에 꼭 손이상 같은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사람이 이성을 꼬시려고 앉아 있어요. 그니까 러뭐 이성을 놓고 앉아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저, 저는 아닙니다. 대화 내용이 제게 쏙쏙 박히거든요. <laughs> 그것도 듣고 앉았어, 우리는. <웃음> 재밌거든. <웃음> 그렇죠. 굉장히 가증스러워요. 음. 가증 쩔죠. 네. 네. 음. 김남주 시인 같은 그런 에티튜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펑크 시인 안에서는 존경을 하고. 음. 예를 들면, 과거에는 투사였는데 지금은 음. 그냥 정말 박노의 시인 같은. 음. 뭐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씬 안에서는 아쟤좀 변절했어라고 음.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음. 그렇게 이제 그 변화는 펑크들이 80년대에 프랑스에서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 음. 보통 이런 걸 파리지앵 펑크라고 불렀는데 음. 연예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좌파였어요. 아 재밌네요. 예. 좌파인데 부르주아 좌파가 된 거죠. 재밌네요. 예. 주로 그리고 그대학물을 먹은 엘리트들이 그 음악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소리를 하는 음.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하고 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 옛날에 그~ 이제 아나키즘의 특징은 매료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음. 아나키즘은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음. 가만히 있는 것이지 음. 네그 네. 그림하고는 사뭇 따르네요 네. 펑크족들은 대개 이제 또 하층 계급 출신들이 많았으니까 음. 이러한 변화에 큰 반발이 생깁니다 아예 다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요. 음. 파리에서 제일 잘사는 구가 어디예요? 정말 많이 잘사는 사람들은 파리보다는 파리시에서 조금 남쪽으로 살죠. 그래요? 예. 남쪽 어디 보통 베르사유 베르사유 좌파다. <laughs> 그... 아, 그러니까 이 옛날에 펑크 연예인이었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펑크 밴드였던 사람들이 음. 지금은 마치 좌파 지식인 같은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는 거죠. 그때, 음. 네. 네, 네, 그때. 네. 그리고 원래 펑크의 팬들에게는 반발이 생기고. 네. 되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당머리를 밀어버리고, 빡빡 밀고, 음. 근육을 길러요. 펑크들이. 음. 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입고 다니고, 그러는 음. 새로운 세대가 출현을 하죠. 80년대 후한 중반 그 음. 무렵 때쯤에. 이, 아, 그러니까 어떤 계급의 펑크족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네. 그 밑에 있던 계급은 더 밑으로 툭하고 떨어지는 거군요. 더 내려가려 그러죠. 음. 그걸 스킨헤드라 그러죠. 80년대를 거치면서 스킨헤드는 점차점차 우경화를 해서 많이 우경화가 된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경화의 어떤 아이콘 같은. 그렇죠. 그냥 스킨헤드 하면. 백색. 과거, 예. 과거에는 우익 스킨헤드라고 불러야 했지만 지금은 그냥 스킨헤드라고만 불러도 왠지 네. 딱 그런 느낌이죠. 백색 테러 할 사람들 같고. 음.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극단적인 분파는 아예 막 네오나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초창기 스킨헤드는 전혀 우익이 아니었습니다. 음. 처음에는 노동자 계급의 자부심이라든지 계급성. 이런 걸 많이 내세웠어요. 음. 어, 특히나 하층 계급에는 이민자 출신도 많으니까 전혀 인종주의적이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스킨했던 노래 가사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다 모두 친구야. 우리는 다 함께 일하고 함께 술을 마시지. 뭐 이런 가사들이 되게 많아요. 싸이 노래 같네요. <laughs> 어, 되게 그냥 그 가사를 정말 멋있게 철학적으로 쓸만큼의 그런 건안 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린 다 하나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뭐 노동요. 그전엔 노동 필요 없었는데. 예. 반면에 파리 지앵 펑크는 인종차별은 나쁘다. 이런 식의 가사를 쓰고요. 아 이게 예, 미묘하지만 좀 다르죠. 선을 공유하는 공동체랑 음. 선을 가르치는 음. 지도자는 다르죠. 음, 음, 그렇게, 네, 그렇게 예, 그렇게 딱 분화가 되는 거죠. 음. 자, 어쨌든 이렇게 그 80년대 중반 무렵부터 펑크는 기동을 해서 사라지든지, 그렇죠? 어, 예, 아니면 점차 그냥 부르주아 접파가 되고, 음. 아니면 스키네드는 음. 점차 노동자 우익이 됩니다. 노동계급의 우익이 되었다. 네. 러트벨트랑 비슷해지네요. 그, yeah. 한국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노동계급의 우익. 네. 네. 음. 네. 이걸 그 조금 그 설명을 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좌파 우파라는 식의 그런 관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 정치 이념보다는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을 먼저 보는데 음. 중산층에게 어,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이라는 거는 중산층 출신의 펑크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예술학교 나와가지고 중산 펑크 예그 음악가 예술가로서의 그런 에티튜드를 가지고 음. 음악을 만드는 음. 그런 그 펑크에게 주된 정, 정서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움이에요 음. 자기 개인의 자유인 거죠 이런 식의 세대가 처음 출했을때는 음. 이게 반국가 반체제주의 그렇게 가는 기반이기도 했었지만 네. 나중에 돈을 좀 벌고 돈이 좀 주어지면은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신체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어, 그렇죠. 예. 한편 노동자층에게 주된 정서는 숭고함입니다 영광스러움. 그 뽕이 필요하거든요. 예. 내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냈다는 그 자랑스러움이죠. 이거는 정말 그 힘든 빡센 일을 업으로 해본 사람들은 되게 그냥, 이거 딱 말하면 그냥 아는 정서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그, 별본일 없는 놈들이, 이제, 음. 알바를 가요, 21, 한두 살 때, 음. 몸 쓰는 알바를 했어요, 어느 날. 네. 그러고 나면, 일단, 술이 들어가야, 이제, 근육통이 좀 잊혀지기도 하는데, 네. 술이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음. 내가 한 일은 되게 멋있는 일이야. 네. 라는 거. 그 몸을 하루 종일 쓰고 난 다음에 뿌듯함이 있죠. 그걸, 그, 뿌듯함. 네, 그거죠. 그,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힘든 일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술 마시면 합니다 가만히 기억해 보면요 혁명 당시의 소련이 그런 방식의 프로파간다를 썼어요 노동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여기저기 포스터로 그려놔요 그런 게 처음에는 되게 비타협적인 공동체주의가 되는 기반이었지만 나중에 소속감이 좀 주어지면은 좀 나쁜 길로 갔을 때좀 네. 저쪽으로 갔을 때는 국가주의자 좀 네. 심하게는 인종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주 스무스하게 이해됩니다. 네, 80년대에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국가가 확장을 하면서 노동계급을 그렇게 국가가 포섭을 했고 음.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확장을 하면서 교육받은 층을 또 포섭을 한 거죠.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카메라 실렁스는 계속 돋고 다이었습니다. 아, 아직 강도 지하기 전이군요, 지금. 음, 아, 예예예. 예, 예. 네. 음. 카메라 실렁스는 활동 거점이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펑크와 스키네드가 분열되어가는 시대에 어느 쪽에도 가담을 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런데도 펑크신의 한쪽편은 카메라 실렁스를 가장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밴드로 보았어요. 음. 그들은 카메라 실렁스가 더 많이 좌파적인 목소리를 내주기를 원했죠. 또 다른 한쪽편에서는 카메라 실렁스를 점차 부르주아적이고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파리의 세련된 펑크들에 대한 저항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음. 그들은 카메라실렁스가 지방의 노동계급 사이에 남아주길 원했죠 아 중간에 있으니까 양쪽의 기대를 받은 거군요 네 하지만 그 양편은 결국 나중에는 좌우익의 양극단으로 나뉘는 거죠 이러면 중간에 있는 밴드는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죠 음. 그 국가가 그냥 있고, 아나키즘, 자꾸 아나키즘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음. 그, 극잡화도 있겠습니다만 국가가 그냥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을래! 음. 정도의 이제 마음을 가짐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국가 사회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이제 모임이었으면, 공동체였으면, 국가가 우리 마음에 안 들게 굴어. 그럼 거기에 맞서 싸웠을 텐데, 국가의 흐름에 맞게 변하네요. 어, 재미있습니다. 뭔가 현대사의 흐름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어, 광고를 듣고, 나머지 얘기를 듣고 있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업.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시스위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s s m 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앉아. 친구도 못 만.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m um, excuse me. Why d o n 뭐? 퍼펙트25 그래서 뭔데 그게? 퍼펙트25 c t t w e n t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 t w c o m 더욱 편해진 마지막 선택. 하루안포 아르니아, 하루니아. 평산 네이처.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다시 한 번, 그, 카메라 실렁스. 네. 그, 영어로 읽으면 사일런스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카메라 실렁스의 베이시스트, 질베르탱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펑크와 스킨헤드가 8 0년대에 프랑스, 프랑스에선 80년대에 이렇게 천천히 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초창기에는 아직까지는 같이 놀았거든요. 그, 러니까 머리 긴 놈도 있고, 대머리도 있어. 네. 몸이 좋은 놈도 있고, 비시리도 있어. 네, 그런 거죠. 네. 음. 화장한 놈도 있고, 화장 안한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음. 아마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이미지가 크게 아주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몇년 전에 일본에서 막 혐한 시위 막 한참 할때 있었잖아요. 예. 네. 그때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혐한 시위를 할때 거기에 카운터 집회를 열어 갖고 음. 그 혐한 시위대를 향해 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네. 그 방어를 했던 혐 혐한 시위. 예. 네. 그걸 주도했던 펑크족들이 있었는데 일본 펑크족들이 음. 그 이제 막 한국 뉴스에도 육수, 나오고 음. 그래 가지고 커뮤니티 게시판도 많이 돌, 돌고 그랬었어요. 그게. 음. 거기에 나왔던 되게 딱 보면 펑크들이 다들 험상국게 생겨가지고, 음.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 네티즌들이 막 거기 댓글 단거 보니까 음. 생긴 건다 스킨헤드 같이 생겼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스킨헤드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어. 스킨헤드 같이 생긴 놈이면은 외국인 어. 모두에게 테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혐혐한 시위를 하고 있지라고 할 거기서 이렇게 딱 느끼죠. 이제 그 펑크밴드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겠죠. 네. 그냥 이 스타일이 예쁘니까요. <laughs> 네. <laughs> 아그그 그 펑크 밴드는 저기 거기 보컬이신 양반이 아내분이 한국계셔가지고 음. 한국에도 공연을 하러 오기도 음. 하고 그래요. 선즈 오브 아나키는 귀엽습니다. 음. 네. 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1984년은 프랑스 펑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죠? 오를레앙에서 카오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열렸는데 카오스 페스티벌. 네. 이름이 아주 음. 응. 뭔 일이 <laughs> 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laughs> 네. 네. 지들은잘 <laughs> 입고 있는지. <laughs> 네. 거기에 당대의 활동을 했던 중요한 펑크 밴드들이 거기 다 나왔었어요. 그이 원고에 있었던 카메라 실런스라든가 네. 음. 질베르탱이라는 이름을 저는 구글에 처음에 이제 한글로 검색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어쩜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지 싶었는데 음. 1984 카오스 페스티벌이라고 한글로 검색을 하니까. 그건 나와요? 네, 코민테른 세트나 카메라 실렁스의 라이브 공연 현장이 나오네요. 아, 한글로 음. 검색해도 나와요? 네. 오, 어, 이럴수가 쇼킹하네? 음. 누가 올렸지? 뭐, 물론 대부분은 조지 오웰의소설 이야기인데, 음. 어, 그 유튜브 동영상이 <laughs> 아. 연관돼서 나오네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이번 네. 원고를 준비하면서 뭘 알아볼 때는, 저, 손희상 선생은 다 프랑스어로 확인했다는 걸알수 있나요? 네. 음. 음. 프랑스 전국에서 수천명의 펑크족들과 스킨헤드들이 음. 그 페스티벌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약간 히피 세도로 치면 196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우드스타기랑 좀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주장이고 음.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음. 그 세대의 펑크 씬 안에서 기억에 딱 남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그랬던 거죠 음흠. 근데 이날 카메라 실렁스가 딱 무대에 오를 그 차례에 과격한 스킨네드 그룹이 폭력 사태를 일으킵니다 왜일까요? 저 농촌놈들! <laughs> 도시노동자 출신의 스키네드들이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협농 좀, 좀 그렇잖아요. 그게 그 애초에 음. 남의 편이고 완전히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대부분이 그렇죠. 저는 뭐힙합씬에서뭔 일이 있든지 저 별로, 별로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되게 쉽게 미워해요. 그렇죠. 예, 네,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 지난, 그, 안민주정부 10년 동안, 네. 욕은 민주당이다 먹었죠? 그러니까. 그때의 스킨헤드들도 어쩌면 그런 심리였을지 몰라요. 아... 카메라 실렁스는 자기들 편이고, 자기들 네. 쪽에 가까운 음악을 하는 밴드라고 생각했는데, 왜제네랑 노느냐는 거죠. 음. 그래 근데 이제 그, 카오스 페스티벌에, 그때 이제 그, 보안을 맡고 있던 음, 그게 당시에 이제 폭주족들하고 오토바이 갱단이 있었는데 아, 고용을 창출하네요? 네 서큐리티 업체가 아니라 어, 국제적인 그 폭주족 갱단 있잖아요 그 네. 오토바이 갱단 헬스엔젤스라고 네. 프랑스도 있거든요 헬스엔젤스가 그때 리틀 그, 엔젤스와는 다릅니다. 네 거기서 이제 보안을 맡고 있었는데 네. 그 갱단이 이 스키네더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아. 아주과격하게 그 1984년을 기점으로 펑크와 스킨헤드는 완전히 돌아섭니다. 아그한 가운데에는 카메라 실렁스가 있었군요. 네, 여전히 널리 알려진 밴드였고 명성은 있지만 자기 활동에 기반이 되는 신이 사라져요. 그룹 그렇죠. 밴드한테는 컨텐츠로만 장사를 하면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을 모아서 장사하면 사람 한번 흩어지면 끝나요. 음. 장사가 아니에요. <laughs> 아까 그그 그, 음. 신이신이 네. 끝나요, 씬이. 그러니까. 장사가 아니래요. 음. 중요한가 봐. <laughs> 우리는 하나 안 중요한데. 네. <laughs> <laughs> 정승을 할라 그래? 아, 그러니까 뭐 어, 예, 쨌든 네. 음. 어, 양쪽 모두에 걸쳐져 있었지만,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음, 그 음. 밴드. 음. 그때쯤에 지르베르탱은 마약에 빠져 지내게 되고요. 네. 각종 이상한 비행을 저지릅니다. 마약에 빠졌거든요. 음. 그러다가 감옥에 가죠. 마약에 빠졌으니까요. <laughs> 각종 비행을 저질러요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네. 서로 난투극을 벌이고 싸우고 헤어졌어도 네. 뭐어 차피 신발은 전부 다 땡터마틴을 신고 있었을 텐데 <laughs> 스킨네드나 폭주족이나. 그러니까 아, 말이요. 에그 옆에 그저 500, 200m 반경에 있는 중국주 사장님들이 아무리 싸워도 네. 다 사자표 출장 쓴다고.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아니 그 프랑스 그 사람들이 신는 땡터마틴 말고 그 프랑스 브랜드 또 다른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거 신었겠죠. 땡터 막땡 아니야? 아. <laughs> 똑같은 거. <laughs> 네. 음, 질베르탱은, 어, 이제, 잠깐 수감이 되었다가 나왔습니다. 네. 그때 시대는 이미 80년대 후반이 되어 있었죠. 여전히 그래도 좌파적인 펑크 밴더들은 많이 있었어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잘 바뀌진 않아요. 네. 아직까지 있으니까요. 음, 음. 예를 들면은, 베루리에 누아르라는, 국어 표기법으로 치자면 베루리에 누아르라고 읽어야 되는데 좀 어색하네요. 어쨌든 그 유명한 라이브가 있는데. 원래 어떻게 읽어요? 베코키에 누아. 베루리의 누아르. 네. 1989년에 파리에서 올랭피아를 가득 메웁니다. 관중들이. 파리 파리 구구에 있는 아. 그 되게 큰그 음악 홀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음. 그 일본 만화들 중에 음악 만화 보면 무도관인가? 네네. 뭐뭐 부독한, 그런, 부독한? 예. 네, 네. 무도관. 예. 거기를 메우는 걸 되게 어떤 로망이잖아요. 아, 네. 그 올랭피아 옆는 그런 의미가 있 그런 의미. 네. 네. 우리는 고척돔. 음. 우리 는 고척돔. 음. 네. 음. 올림피아를 우리 고척돔이야 <laughs> 언제부터? 작년부터. <웃음> <웃음> 네. 네, 올림피아를 가득 메운 관중들이 프롱네셔널가라는 어, 그런 노래를 따라 불러요. 프롱네셔널. 네, 르 펜, 국민전선이죠. 네, 네, 르펜이 네. 이끄는 극우정당이죠. 음. 그 89년 그 공연 영상도 유튜브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음. 그 근데 그게 그 89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네. 국민전선은 전통의 백색우익 정당이에요. 네. 네. 근데그 89년도까지 네. 이제 그 정치적인 펑크들이 이렇게 막 있다가 음. 갑자기 90년대 넘어가면서 정치적 지향성을 많이들 잃어버리고 음. 비정치적인 펑크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죠. 음. 어쨌든 80년대 후반까지는 이런 게 많이 있었다. 음. 그런데 이쪽에 이런 펑크들이 카메라 실런스랑 같이 안 놀아줘요. 지역적으로 일단 멀고요. 아, 네. 음,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향은 스킨헤드 편이야까지 생각하진 않더라도, 그, 오히려... 예, 성향은 좀 비슷한데, 그 정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음. 그 음악적인 스타일도 다르고, 음. 하고 다니는 행색도 다르고, 좀 자기네들 그 어떤 무리의 일원으로 보지 않는 거죠. 무도회죠, 무도회, 이런 사업은. 음. 코드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음. 그 코드 몇개 바뀌면 되게 신기한 게 음. 욕을 하다 말고, 네. 관심 밖으로 확 내몰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서는 80년대 후반 스키네드들이 이제 아예 우익 정당들의 포섭이 되어 되요 응? 음? 개중에는 아예 막 완장을 차고 파시스트 행동대 같은 그런 행세를 하는 그룹들까지 생겨나요. 이 완장을 찬다는 표현을 말이죠. 네.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참 오랜만입니다. 음. 진짜 완장을 찼다. 진짜 찼다. 네. 음. 근데 그 얘네들은 우익이지만, 국우로 완전히 선회를 한 사람들이지만, 카메라 실런스를 좋아해요. 성향은, 정치 성향은 되게 많이 달라도 정서가 비슷하니까. 음... 그 노래를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팬 있으면 되게, 그, 제, 음악하던 말년에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음. 음. 어, 너 어디 가서 나 좋아한다 그러면 안될 텐데? 음 저는 음악은 좋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laughs> 고맙다. 음. <laughs> 이그 이것도 약간 키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키노도 지금 네. 그빅토르츠의 앞에 막 무덤 막 지키는 사람들 아직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렇다고 과학. 하죠. 근데 네네. 그 네오나츠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며어 음. 왜냐면 전부 다 땡토만 팀 버건디를 신고 있거든요. <laughs> 어. 이 일베들 내 노래 좋아하는 애들 꽤 있어요. 음. <laughs> 고맙습니다 언제나 한 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이게 진담인지 진짜요. 한 순간은 잊었겠죠. 음. 하지만 이 카메라 실렁스가 이런 우익 잔치에서 공연을 할 수는 없죠. 일단, 멤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불법 이민자 2세였는데, 당시엔 불법 체류 중일 뿐만 아니라 국적도 없는 상태예요. 음. 당연히 인종주의자들도 있고, 막, 그런 데 가가지고 공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 와중에, 실베르탱은 밴드 생활을 접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10명 남짓한 친구들과 함께, 브링크스 현금 호송 차량을 습격을 하죠. 하지만, 습격이라는 말은 약간 이상해요. 왜냐면, 하 총기를 들고 있지도 않았고, 폭발물을 네. 들고 있지도 않았고, 비무장 상태였거든요.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laughs> 경비원 두 명을 격리시키고 문을 열어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laughs> 경비원 두 명은 <laughs> 저기 김상주 행정관이 키우는 금이와 신이인가요? <웃음> <웃음> 저 가있어. <laughs> 이러면 투달투달 투달 네. 하면서 우리가 들리지 않는 고양이 말로 뭐라고 한다고 네, 가잖아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사건 현장 근처에 한 반나절 반나절 정도를 머물렀지만 경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돈을 세고 갔나 봐요. 그 자리에. <laughs> 이게 얼마야? 이러면서 <웃음> <웃음> 아니 밥을 시켰을 수도 있죠 아니, 뭐, 어떻게, 뭔가 아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는데요 네. 범죄 현장에 반나절을 머물러 있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아마 제 추측인데 이게 거의 아마도 우연히 그냥 즉흥적으로 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툴루즈였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 친구들이 살고 있던 데였고 지나가다 보니까 브링스 차량이 있길래 음, 그럼 저거잖아요 주유소 습격 사건 정말 그 주소 습격 사건이 되게 펑크 영화 같아요. 맞아요. 펑크 영화죠. 맞아요. 네. 거기 나오는 유지태 씨가 하고, 그리고 강성진 씨가 정말 전형적인 펑크 이미지고, 네. 이성재 씨가 좀 약간 스키헤드 같은 이미지죠. 어, 유호성 씨하고요? 네. 카메라 실렁스는 머물렀지만, 경찰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 집에 일단 가서 음. 어, 어딘가로 갈 짐을 이렇게 막 꾸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그 와중에 밥도 시켜 먹었겠죠. 네, 그러고 그렇죠. 짜장면도 네, 시켜 먹고 현금으로 할게요. 음. <laughs> 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스페인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음. 딱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음. 대화를 해본 것 같아요. 네, <laughs> 회의를 길게 해보고. 야, 우리가 이거... 왜 성공했지? 우리가 <laughs> 회의를 하는 동안에 경찰이 오면 돌려주고,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음. 그리고 가는 길마다 돈을 여기저기 나눠주면서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제로 <제일> 겨요 진짜. <웃음> 음. <웃음> 예. 바르셀로나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두씩 체포가 될때도 질베르팅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년 동안 거기 숨어 지냈죠. 그러다가 다른 도시들을 거쳐서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리스본에 정착해서 거기서 결혼을 해요. <laughs> 결혼까지 했어요? 네. 참그 시절에 그 보안이라는 게참 믿어지지가 않는 게그 음. 상태로 네. 아이디 없이 음. 두개 나라를 건너갔어요. 그때의 질베르탱은 이미 다른 이름이 써 있는 위조 신분증을 들고 있었죠. 아하. 어떤 조력자로부터 협력을 받았겠죠. 음. 그리고 거기에서 장인 어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 일하면서 남은 생을 쭉 살았다고 합니다. 리스본에서. 네. 음, 사실은 음악을 하고 큰 히트를 했고 저는 사실 경험해본 적 없습니다만 자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도 생기고. 네. 사실 말이 그렇지. 뭐, 그말 이상해서 그렇지 영적 지도자예요 거의 이런 음.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 그걸 그냥 내려놓고 네. 음. 갑자기 이렇게 살기 시작했다. 음. 그거는 우연히 돈 욕심이 생겨서 그랬다기보다는 뭔가 자신이 스스로한 선택은 아닐까, 선택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딱 1년 전이죠. 음. 음. 오후 2시경. 아 어, 이제 1년 1년밖에 안 됐네요. 네. 프랑스에 돌아온 질베르탱이 경찰서에서 처음 한 말은 자기가 바로 질베르탱이다. 그 음. 사건을 일으킨.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으로 살았으면 다른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음. 프랑스에 와서도 네. 음. 네. 그의 자수 사건을 라리베라 시옹지는 가장 아래쪽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펑크가 사회와 화해했다 음. 라고 보도를 했고요 음. 르바리지 행진은 마지막 범인이 투항했다 자신이 일으킨 사건 이후 그는 28년 만에야 습격의 까닭을 밝혔습니다 음. 에이지에 걸린 친구들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음. 자신과 자기 친구들은 마지막 순간 삶이 많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고 싶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짧은 시간에 열심히 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털자.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자신과 친구들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전문 폭력 집단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음. 네, 실타래가 풀리네요 네, 실제로 습격에 관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4명이 에이즈로 숨졌습니다 아마도 주사 바늘을 공유해서 감염되었다고 주장이 되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금이 되었는데 얼마 안가 법원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음. 게, 증거 불충분인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질베르팅이야? 아, 그것은 아니고 네. 대신 주거지를 항상 신고해야 하고 음. 1년 내에 다시 재판을 받게끔 해라 라는 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거죠 아, 그럼 그 1년이 이제 지난 거네요 음. 네, 이제 50대 후반이 됐는데 음. 다시 재판을 받게 되죠 음. 툴루즈에서 머무르는 1년 동안 어, 질베르탱은 지금도 펑크들이 음. 자기가 있었을 때는 완전 갈라져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의 펑크들은 그때와는 성향이 많이 달라졌긴 음. 했지만 음. 활발히 살아가고 있고 국제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펑크들 사이에서 자기 노래가 지금도 재생이 되고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음. 지금에 와서 알았다 그래요. 그, 음. 이게 2017년,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독점 인터뷰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네. 어, 그거를 제가 봤더니 유튜브 같은 데에서 젊은이들이 자기 그 음악을 알고 댓글도 달아주고 막 하는 그런 걸 처음 봐, 봤대요. 그리고 그거 음. 보고서 되게 감격스러웠다. 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활동 했던 그 당시에는 자기는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밴드가 상업적으로는 전혀 성공하지 않았었거든요. 음, 음. 음반을 사천장 찍었는데, 그게 다 팔릴 때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음. 근데 그다 팔린 다음에는 재발매가 되고, 음. 복제본도 되게 많이 돌고, 그렇게 됐던 거죠. 네. 자기 밴드가 펑크신 안에서 일종의 작은 신화가 되었다는 거, 음. 그리고 자기 노래를 여전히 듣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돌아온 이후에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를 되찾음으로써. 네. 음, 엔딩은 서칭 포슈 가면 같네요. 조금 그렇죠. 예. TV 프로 말고. 음, 네. 네. 조기 종영. <laughs> 사실 이게 말고. 그 어떻게 봐도 그래도 어쨌든 범죄잖아요. 네. 예. 범죄지만 저는 여기서 약간 그와이 사람 멋있다 하고 느낀 게 음. 자수를 했잖아요. 음. 자수를 한다는 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음. 이명박 씨도 <laughs> 뭐 이래. 시대의 펑크야 이명박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해 드신 게 많이 있으시면 네어 자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러면 저희 스킨헤드가 되시라 네 펑크로 인정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U 펑크 그래서 네. 불러드릴게요 예전에 음. 그 존경을 담아 그 이명박 선거송도 펑크였잖아요 <laughs> 그랬어요 노브레인 노래를 갖다 써가지고 펑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냥 무슨 저 영화 시나리오 하나를 듣고 온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네 혹은 다큐멘터리 어, 이런 그 아이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하고 윤세민이 머리를 짜가지고 어, 누가 나쁜 놈이라 결론을 내고 아니래서 참 좋아요. 음, 음 네.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노래? 카메라 실롱선 노래 중에서요? 음. 제일 좋은 거는 어 클라스 크리미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 이게 저 프랑스 저걸 모르니까. 클라스는 음, 네. C-L-A-S-S-E -S 그리고 한칸 띄고 크리미널은 C-R-I 클라스 크리미널 네. 범죄자 계급 그런 뜻이죠 음질이 좀 이상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스튜디오에서 지금 노래를 틀어놓고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방금 예, 손희상 선생이 말해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유튜브에서 틀었어요 카메라 실렁스의 클래스 크리미널 엥에두 어,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뭐예요 원투가 따로 있나 노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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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집, 2집...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네요. <laughs>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뭐라고 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네,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 펑크가 왜이 삶의 기반,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가 되었는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음, 어, 근데 어느 정도 알수 있지 않나요? 왜요? 왜 힙합 같은 경우에도 물론 힙합은 좀... 개가 다르긴 하지만 음.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화로 인식하는 건 똑같잖아요. 삶의 양식으로도 소화를 하고 이게 또 알파벳 언어권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문화가 극한에 이르면 그것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게 거의 극존칭처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삶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네. 과거 90년대까지 음악 장르들은 거의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음악이, 영화가 애니가, 스포츠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그걸 빼고 난 우리의 인생도 딱히 대단한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 펑크와 함께하는 좋은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식사를 하신 뒤에 저희와 만나 주십시오. 내일 대한민국 치킨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민과 유엠씨였고요 12월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손희상 이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치킨을 시켜놓고 방송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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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진짜 녹음 녹음 진짜 공터에서 했네. 공터에서. <laughs> 창고에서 했겠죠. 창고에서. 이건 거의 수술을 음. 사막에서 하는 것과도 음, 같은. 엑셀 네. 캠입니다. <laughs> I D w K.